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곳에서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원이 또 샀니? 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컨텐츠는요,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이 중개 플랫폼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었던 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5가지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구매를 하고 또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까 해서 오늘은 이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3개에서 4개 정도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또 바람직하고 또 건강하게 또 구매하고 팔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뭐 제가 느낀 거 외에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 이용을 하면서 이제 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업체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는 어떤 순서와 순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웹페이지가 개설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 UI 기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꼭 이용해야지만 이렇게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림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오픈을 했어요. 다만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착장들을 올려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분들께서 스스로 확성기가 되고 많은 신규 유입자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컨텐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신발을 검색해서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을 다양한 스니커 유튜버 분들의 그런 영상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우픈 얘기기는 하지만 신발에 대한 어떤 리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 카페에서도 이런 신발을 응모하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때 크림이 언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포털 자체가 이제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신규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X블루를 좀 꼽아봤어요. XX블루 같은 경우는 정말 소리 없이 약간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웹페이지 기반으로 어떤 신발에 대한 시세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좀 액부를 좀 참고를 하는 편인데 일단 액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웹페이지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깔끔해요. 큼직큼직한 사진과 큼직큼직한 글씨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로 이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중개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의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이런 다양한 뭐 아트 피규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트릿 문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다양한 아트웍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또 카우스 같은 아트 토이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거래가 되고 있는 유일한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앱을 조금 재밌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이 없지만 항상 파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만의 깐깐한 검수 기준 때문에 정말 이거는 왜 거부를 당한 거지? 나는 이 정도면 그냥 살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반품을 시켰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제조 공정에서의 어떤 개체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관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조금이나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결함적인 부분들을 앱플에서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세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거래는 해야 되고 하겠지만 뭐 실제로 실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경우는 박스 컨디션이라든지 뭐 나이키 원래 퀄리티가 이러니까 아니면 뭐 아디다스 퀄리티가 원래 이러니까 하는 약간 눈 감아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기는 어렵지만 액불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은 요 업체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액불을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솔드아웃입니다. 무신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 업체인데요. 뭐 기존에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완성도가 덜 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 점차점차 개선이 됐었고 편한 느낌으로 또 유저분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리셀을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기능 쪽에서 뭐 덩크, 조던 뭐 그런 부분들 이제 리셀가가 나오는 제품들에 의해서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뉴발란스라든지 컨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캐주얼에 어울릴 법한 그런 신발들도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저도 그런 뭐 룩북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드아웃 어플 같은 경우는요 중개 플랫폼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의 매거진을 보고 있다? 패션 잡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리뷰 혹은 뭐 사진들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드아웃이 혹시라도 정말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게 되고 나면은 그 컨텐츠적인 부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스멜을 솔솔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크고요. 아무래도 무신사라는 곳을 등에 업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업체만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체를 이용하시면서 각각의 중개 플랫폼들에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디에서는 뭐가 비싸지만 어디에서는 뭐가 더 싸다 뭐 그런 것들처럼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시면서 좀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좀 상품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업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1탄에 비해서 뭐 빠진 두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과 제 어떤 사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요렇게 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업체들 외에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셨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적인 부분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다음에 이용을 해보면서 소개해드릴 부분이면은 언급을 하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원이피켓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발과 옷이 점차 밝아지고 얇게 변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응모하시는 신발들 모두 당첨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카메라를 켜서 문 열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오픈은 아직 안 되지만 다음 계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침에 가능하시고요. 지금 오신 이 공간이 사실 여기는 이제 테이스트가 아닌 커뮤니티 공간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남의 장소가 이왕이면 지하철역보다 스니커즈 많은데 비대면 특별 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특별.